어느새 출출해질 시간. 푸드존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배를 채우고 찾아간 기념식 무대 앞에서 대구 청년센터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힘내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자단, 우리 식구들인데. 옛날에는 기자단하고 갈 때는 워크샵하고 뭐 이렇게 1박 2일로 멀리 가고 이랬는데 요즘 코로나 되고 나서는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아쉬워요. 나도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저번에 워크샵 때 잠깐 오시지 않았어요? 네, 저쪽에, 저 의성에서. 네네. 의성에 왔어요. 그때 뭐, 한 2, 3분 얼굴 봤나? 뭐, 얼굴만 잠깐 비치고. 뭐, 거기까지 알고. 와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어디서 간다 해도 가야지.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기 무섭게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행사장은 우비로 물들어갑니다. 갑작스런 비에 조금은 어수선해 보이지만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청년의 날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시상과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점점 거세지는 불줄기. 잠시 행사가 중단됩니다. 비가 와서 어떡해요. 힘없으시는데 괜찮아요. 비가 와서 어떡해요. 근데 왜 우산 안 주세요. 그냥 청년도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냥 맞아야지. 아이고 아쉽다 정말. 오늘 저녁에 막 밴드 해가지고 한 바퀴. 아 맞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순영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많이 아쉽네. 부스들도 이제 정리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면 사람 많이 왔어요? 어제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네, 오늘 좀 많이 오긴 했어요. 네. 와서 그것도 하셨어요? 양손 댈 때부터? 네, 백미터 탑. 반응이 어떠셨어요? 애기들은 좀 못 치니까 어려워하고 막 네트 너무 높아가지고.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하라고 하는데 네, 애기들은 그럼. 또 잘 못해서 속상해하고 그런 애들 많았겠네요. 아, 속상해하진 않고 그냥 아, 게임 져가지고 하면서 그래도 좀. 내일도 나오시는 거죠? 네 내일도 나와요. 내일 이렇게 안 오면 좋을 텐데. 고생하셨고 이제 철수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대표님이랑 그쵸? 오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기다리고 계세요? 뭐, 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막말한 것 같은데 이거 편집 해드릴게요. 진짜요? 당근이죠.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수고하세요. 유독 어제보다 짧게 느껴지는 하루. 예상치 못한 비로 일찍 끝났지만 웃음소리와 함께 둘째 날이 저물어갑니다. 됐습니다. 뒤에 있는 명패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있는 꼭 명패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대구 청년주간 행사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은 쌀쌀합니다. 벌써 3일째 보는 풍경. 그런데 뭔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저쪽에서 여기 로봇스 네. 위치를 옮기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기 오늘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좀 바람 덜 부는 곳으로 옮겼고 또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천막이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거 뭐라 하죠? 현수막을 네. 매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 아닙니다. 아, 어제 쓰신 거죠? 네, 어제 쓴 거를 비에 살짝 젖어가지고 네, 옮겨 붙이고 있습니다. 유난히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곳 흙에서 무언가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그죠? 지렁이는 지금 깊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깊숙이 지렁이라니 조금 겁이 나는데요. 이런 저도 청년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 영화 있잖아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그렇죠. 예, 판타지의 극상이죠. 그런가요? 자, 미나리 보였어요? 어, 네. 미나리가 조금 현실이에요. 아, 미나리는 좀 끔찍했는데요. 어, 어떤 부분에서 끔찍했어요? 그게 완전 촉박한 땅을 물도 막 이렇게 파고 네네네. 그게 왜 끔찍해요? 그게 개가 나는 거고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는 건데 촉박한 땅을 개가 나는 것이 농부의 첫 번째 임무예요. 아, 너무 멋있는데요? 네, 우리는 모든 땅을 농사 짓을 수 있어요. 아, 원래 농부셨나요? 네, 지금도 농부고. 희망을 하신 거예요? 아, 저희는 도시농부라고 하는데 어, 네. 그 수성구 시지에 이제 희망토 농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는 지 지금 12년째예요. 농업에 관심을 저희는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은 농사, 반은 나의 삶. 오. 혹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8시. 네. 어, 8시면은 농사 입장에서는 네. 한참 일할 때. 그러면 보통은 6시에 일어나요. 6시는 바로 밭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11시나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나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농라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 이런 단어 정말 처음 들어봐요. 농라벨. 농사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되게 막막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농장주 프로젝트인 거예요. 땅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땅이 없는데 우린 땅 많아요. 아, 땅 없는 거 그러면 제공해 주시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의지만 있다면 농농 기술부터 해서 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서포트해 주겠다. 그리고 땅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땅 영역까지 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알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와 정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과 함께라면 청년 농부 도전 관심이 생기는데요. 지렁이를 찾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금만 물어볼게요. 네, 나이가 네. 어떻게 돼요? 중1이요. 저도 중1이에요. 중1? 아, 얘는 그냥 중1 아니에요. 아, 뭐하냐? 4학년. 전 초딩이에요, 4학년. 아, 진짜요? 여기 학교에서. 동생이에요? 네. 제 동생 아~ 아니고요. 아~ 제 동생이에요. 청년 주간 행사 네. 어디서 보고 알고 왔어요? 전 그 친구가 말했어요. 어, 진짜 어떤 친구가? 어디서 봤어요? 저기서 봤었어요. 저기서 처음 봤었길래 친구랑 같이 놀려고요. 진짜.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러면? 아까 도장 되게 많이 찍었던데? 어, 되게 안 왔어요. 도장 이렇게 빠르게 찍을 수 있어요? 네. 네. 아니, 도장 네. 찾았어요. 저희 찾기 잘해요, 우리. 도장 받으면 뭐 준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요? 젓가락이나. 아, 맞아요. 젓가락. 아, 저기 받은 거군요. 어, 벌써 받았어. 저도 이미 받았어요. 와, 장난 아니다. 여기 행사 뭐 네.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거고 아마 친구들이 청년층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네. 행사가 계속 될 텐데 꼭 와서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야 돼요. 꼭 기억해놨다가. 고마워요. 믿어서. 네. 네. 고마워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이곳을 채우고 행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간의 주인공
청년 관람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날이라. 네. 그러니까 오늘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셨으면 선물 받으셨을 텐데. 여기 청년 주간이라고 원래 알고 계셨어요? 인스타 보고 원래 청년센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인스타 계속 팔로잉 하다가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불러보셨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좀 시간도 저희가 좀 늦게 오고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왔는데 그래도 아직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네. 오늘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스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저희 그 창업 관련 부스 있었는데 클리프? 네네 그거 이제 창업 관련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 관련 강좌 이야기도 네 해주시고 그러셔서 그 이야기도 듣고 이제 관련 이벤트 돌림판 돌리기 그것도 네. 한번 해보고 그 팀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네 어떤 거 당첨되셨어요? 돌림판? 저도 어제 했는데 무트 당첨됐어요. 아 저도요. 아 저도 네. 마스크. 아 마스크. 즐거우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움직이고 함께 웃음 짓고 다른 세계에 귀 기울이는 시간 예상치 못한 시련에 멈춰 섰다가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 3일간 지켜본 청년 주간 행사는 어쩐지 청년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청년이었던 청년이 된 그리고 청년이 될 모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제8회 청년 주간에서의 3일을 종료합니다. <웃음> 우리 너무 안 찍었다 진짜.